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가장 부담이 없는 건 이렇게 케이블과 함께 밖으로 빼놓는 건데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뭐 테이프를 붙여놓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이제 윈도우 부팅을 해봤는데 지금 하도 이상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게 작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속도야 뭐 상태에 따라 틀린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윈도우 재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이죠. 가이드와 함께 분리를 했고요. 비슷한 용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어요. 뭐 사용하는데 속도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안정성은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스에 진입했더니 장치는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데 사양이 조금 애매하죠. 암튼 부팅 순서만 바꾸고 이제 윈도우도 설치를 할 건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되는 과정에 다 끝났다 싶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탕화면으로 이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른 파워로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순조롭게 바탕화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한글, 오피스, 캐드까지 원래대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드라이버는 그리고 바로 인터넷도 연결 가능했고요. 전혀 이상은 없었어요.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마저 이렇게 파워 교체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저장 장치랑 파워랑 미세하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도 작동은 됐었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폼의 자체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하고 나서도 이제 다 설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럴 때는 또 파워가 불안정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해드렸어요.